일주는 갑신일주. 먼저 원령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금은 이 펼칠 신자로 사오미월에 양기가 이제 무성이 극에 이르러서 동적이 하지에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죠. 일양이 희생돼 가지고 그 양기 사오미월 동안 이렇게 이 양기가 미월에서 이제 멈춰가지고 이제 가을을 대비하는 이제 그 계절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요 신에서 이제 새로이 이제 응기가 이제 펼치는데 이 신 중에는 이 신자가 이게 밭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절구구자인데 이 절구구를 이렇게 뚫을 뿐 이렇게 딱 나누면 이게 이제 양음이 이렇게 음양을 나타내는 이제 이게 모양인데 그 음양을 반으로 뚝 잘라서 이제 양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제 음이 이제 펼쳐진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계절로는 입추와 이제 처서가 되면은 이게 원래 삼양 삼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음양이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양분해서 음양이 이렇게 진행될 듯 하나 이제 그 양기는 점차 이 수의 기운으로 넘어와서 음기가 이제 점점 더 펼쳐져가지고 이제 성장의 기운을 멈추고 숙성의 이제 계절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에 미터의 전월에 토기의 기운이 7일을 사령하고 그 다음 계절인 겨울의 계절인 북방수가 이제 7일간 내려오면서 북방의 찬 기운이 쌀쌀하고 냉랭한 기운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근기가 이제 강해지는 계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신금은 이 원숭이로서 또 동물로 그 성질이 속성이 나타나는데 원숭이가 이제 성격이 이제 변덕스럽죠. 성격이 변덕스럽고 이 조삼보사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오죠. 조삼보사. 성격이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그, 저기, 행동 변화가, 심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그, 잘 진행이 안 되고, 매사 용두사미, 또는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이제 끝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등,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변덕스러우니까는 어떤 그 인기응변에는 또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기응변. 그러나 이제 지구력,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 갑신일주처럼 그 일지가 이제 절에 해당하면 이런 분들은 100% 사기를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풍파가 좀 많이 따르는 그 동물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 갑신일주가 이렇게 정묘시가 되면은 묘신 이 원진 기문이 되죠. 이렇게 되면 부부 이별수 내지는 헤어지는 경우가 많겠고 그 다음에 이게 원진 기문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좀 따르는 그런 운이라고 하겠고 요 신금은 또 오화운이 오면은 의마 심원이라 그래가지고 자, 달리는 말에 뜻하고,
이 원숭이의 마음하고 서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신금을 놓은 사람이 오와 운이 오면은 갑작스러운 뭐 생각의 변동이라든가 조금 오와 운이 오면은 뭐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신랄한 그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내기가 쉽기 때문에 이래서 또 매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지에 신금을 놓을 때는 오와 운을 갖다가 이제 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조심해서 잘 넘겨야 되겠고 또 신금은 삼명통화에서 신이 명도. 자, 명도라는 말은 이제 대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신의 명도를 대도시를 놓고 이 신 자체가 일지가 이제 생지가 되기 때문에 역마로 작동하죠. 역마 사생지라서 그래서 이 신금과 이제 신이 명도라 그래가지고 직장과 주거의 변동이 또 많은 그런 기운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신금과 각 일지의 관계를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신자 하면은 수국을 이루죠. 수국 신자 수국 그 다음에 이제 신축 하면은 금이 고에 들어가죠. 고에 인묘 된다 그러죠. 고 그래서 신이 자수에 이르면은 이 신금이 요 자수에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금생수로 해서 내 기운이 빼앗기죠. 그래서 이 신금이 흉신일 경우에는 이 자수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이 신금운이 이제 오히려 발복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고 이 신금이 이제 길신일 때는 흉해지죠. 내가 기운이 빼앗기고 여기 자수 또 기운이 또 사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고 여기 신금이 축토에는 인묘가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을 쓰는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축을 만나면은 좀 흉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신충 하면은 인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금을 만나는 것이 꺼리죠. 꺼리고 물론 이제 가을이 될 때는 목을 키우는 사주는 인신충 하면은 이렇게 뭐 열매를 수확하는 의미에서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계절에서 만난 봄 여름에 만나면은 인목은 이제 신금을 꺼립니다. 근데 신금은 인목을 보면은 이 중에 이제 인중 병화가 있어서 신금한테는 기운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신금은 좋아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묘신 신금은 묘를 만나면은 이 묘목이 덩굴로서 나를 칭칭 감아오니까는 그래서 묘신 원진 기문이 되죠. 기문이 돼서 신금은 묘를 만나는 것이 달갑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하면은 여기 이제 수국을 이루는데 진중 을목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신중 경금에 의해서 을목이 잘리니까는 그럴 때는 이 신금은 이제 흉신이 되겠고 수가 모자랄 때는 수국을 이뤄줄 때는 개수를 쓸 때는 이 신금이 도움이 되는 길신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신합 하면은 여기도 이제 합수가 되죠. 합수가 되는데 이렇게 사신합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물이 부족할 때는 이 신금과 이제 합수가 돼가지고 수기가 강해지니까 좋은데 이제 사중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라면은 신금은 또 흉신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때가 어떤
기운을 쓰느냐에 따라서 신금이 흉이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를 만나면은 이제 그 여기 오 중에 정화가 있고 요 신 중에 이제 임수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 이게 겨울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역할이 되겠죠. 따뜻한 물. 그다음에 이제 그 미토를 만나는 것은 토생금하고 요 미중독이 을목이 있으니까는 미중 을목은 또 경금한테 잘리니까는 그런 상호관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금이 신금은 이제 금기가 태왕하게 되죠. 태왕. 그 다음에 신금이 유금을 보는 것도 서로가 좋지가 않죠. 유금은 잘 완성된 이제 보석인데 경금에 의해서 서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이제 술토를 보는 경우는 이게 토생금이 여기는 술 중에 정화가 있어가지고 여기 화기가 강할 때는 토생금이 안 되니까는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고 시내는 이게 이제 햇살이 되는데 신중 경금하고 여기 해중 간목이 경금이 이제 간목을 자르면 이제 흉이 되는데 이제 반대로 여기 해중 임수는 또 그 경금을 갖다가 또 씻어주는 역할을 하니까는 서로 흉도 되고 길도 되는 그런 관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6월로 넘어와서 음양학적으로는 이양사음이 되고 요 유자는 술주자와 통하죠. 여기 술주자인데 그렇게 6월이 되면은 완전 이제 곡식이 이제 다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첫 제사를 갖다가 이제 지내는 의미에서 저 6월이 이제 나온 건데 자 6월은 이제 그 계절이 이제 백로에서 이제 춘분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신월에서 이제 음기가 이제 점차로 이제 펼쳐지다가 이제 6월이 되면은 이게 완전 백로 그냥 수기가 이제 그 신월에서는 수기 기만 이렇게 생기다가 실제 이제 6월이 되면 그 기가 이제 채로 변해 가지고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이게 수분이 이렇게 맺혀지는 상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수기가 전부 다 아래로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 보내니까는 그래서 6월에 이제 단풍이 지고 잎도 떨어지고 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음기가 이제 그 점점 더 강해져서 7월에는 모든 그 열매가 이렇게 숙성이 이렇게 다 잘 돼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익어서 이제 스스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유금은 이 금의 왕지니까는 요 안에 있는 글자가 경금과 신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신금 이렇게 그 금의 그 살기 숙살지기가 제일 이제 왕성할 때라서 이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천인성 칼날인자죠. 칼날을 나타낸다거나 뭐 이렇게 신금 그 뭐 보석 그걸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아주 예리한 칼로서도 저 나타내기 때문에 뭐 베고 이렇게 찌르고 또 남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성질들이
그런 숙살의 성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유리의 성질도 있어가지고 결벽증이 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유는 또 닭으로 표시가 되죠. 닭. 닭. 그래서 닭이 이게 모이를 갖다가 먹을 때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파헤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파대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유금이 파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데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닭하고 이 호랑이가 인유원진이라 그러죠. 인유. 호랑이란 놈이 새벽에 가축을 잡아먹기 내려오면은 이 닭이 꼬꾀하고 울면서 쫓아버리는 이렇게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개명성이라 그러는데, 닭 우는 소리.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그 기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자를 삼명통해에서는 예, 절사자 해가지고 사종, 사종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뜻은 사종의 뜻은 정신적 구도자란 뜻과 멘토 또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의 명도 가질 수 있는 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와 유는 사왕지, 사도화로서 도화의 그 음란지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유대운이 오면은 차가운 응기가 굉장히 강한 그 차가운 성질 때문에 보통 그 수술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북부나 뭐 냉하고 이렇게 자궁이나 생식기 계통에 수술수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고, 자, 유는 이제 나무에서 이제 물이 내려가는 이제 기운이기 때문에 단풍이 들고 나무 잎이 시들고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그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그 통풍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그런 조건을 맞춰야 이게 과일이 완전히 숙성되고 익어서 이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금이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럽고 좀 유별나고 어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유금을 각 지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금은 자수를 만나면 자유 파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를 만나는 것을 꺼린다고 할 수 있겠고, 사유축은 축토를 만나는 것은 유가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축토를 만나는 것은 이롭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유는 유금은 인중에 병화를 얻으면 좋은데, 인목은 유금을 싫어하니까는, 유금운이 오면 인목을 가진 사람들은 흉이 되겠고, 반대로 유금은 인목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금은 요 인오가 또 천을 기인이 되죠. 인오가
천을비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 신금 유금은 임목을 좋아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 묘유청은 묘목도 귀하고 유금도 묘목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꺼린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크게 묘유가 충이 되면은 어떤 수술이라든가 상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가 꺼린다 하겠고, 진유는 이렇게 합금이 돼가지고 금이 더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유금은 환영하는 바이나 진는 요 진정 을목이 있어가지고 을목을 용신으로 쓸 때는 불길하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사회축 금극이 돼가지고 유금의 입장에서는 뿌리가 더 금의 기운이 강해지니까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사중병화들을 용신으로 쓸 때는 저 사화는 유금을 싫어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 오유파는 요거는 이제 화극금이 되어서 유금은 오화를 싫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 미토는 이제 토생금이 되니까는 유금이 마다할 리 없고요. 그 다음에 유금하고 신금하고 관계는 여기 신중임수가 유금 보석을 깨끗이 닦아주니까는 유는 이 신금을 마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유유는 여기는 자향이 되니까는 서로 부딪히는 걸 갖다가 보석끼리 좋아하지 않고, 요 유술은 천. 천살 내지는 이걸 갖다가 해살이라고도 하죠. 술중 정화가 유금을 녹이니까는 유는 술을 만나는 것을 제일 꺼려 합니다. 그 다음에 해유. 해는 여기에 임수가 있으니까는 유금은 해수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해수는 요 유종 신금이 간목을 갖다가 또 상처를 내니까는 해수 입장에서는 유금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수월이 넘어가는데 음양학적으로는 일양 오음이 돼서 완전히 이제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로 상강, 계절적으로 한로에 상강이 돼 가지고 이슬이 내려 가지고 이슬이 이제 얼음으로 변하는 모든 기운을 갖다가 가을 기운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요 양 하나를 갖다가 여기 신중 씨앗을 잘 얼지 않게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수월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명통에서 이제 그 수월을 갖다가 소원이라 그래요. 소원. 가을철에 이렇게 그 황량하게 그 들판이 불타버린 형국. 그래서 뭐 쓸쓸함이라든가 고독 이러한 기상을 또 내포를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일대기가 인월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임묘진 성장하고 또 사오미 계절에 무상이 이렇게 번성했다가 신유 이제 술을 해가지고 과일 곡성을 풍성하게 열고
뭐 씨앗 종자만 그런 남긴 상태. 그래서 일대기가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적이라서 굉장히 인생의 적막과 고독과 이런 쓸쓸한 기운이 더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수월은 이 재고 기인이 또 되는데, 재고 기인은 재물로는 길이 되고 육친으로는 흉하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은 또 9수의 의미가 있어요. 9수. 우리가 보통 9수 넘어간다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죠. 자, 인해서 이렇게 장생. 2, 3, 4, 5, 6, 7, 8, 9. 자, 여기서 일대기가 끝나고 다시 여기 해자 쪽 해가지고 절태양. 이제 이래서 9까지 이게 일대기가 이제 성장,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일대기를 마치고, 그러게 그래서 이 9수가 걸리고, 그러니까 9수가 걸린다는 건 굉장히 흉의 의미를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궁망산천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다시 이 절지에서 혼백, 기와 체가 완전히 분리돼서 새로 이 여기 자수에서 이제 수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 축, 그 임신, 그 태기를 갖다가 이제 맺혀서 10달 동안 저기 하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무한 반복되는 그런 또 일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술에서 또 관계를 보면은 술은 토생금은 잘 안 되는데 토국수는 아주 잘하죠. 토국수. 그래서 술에서 이제 자수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토국수를 잘하니까는 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토가 오면은 굉장히 흉하죠. 그 다음에 여기 축술은 형이니까는 이때는 이게 양의 토, 이게 축의 음의 토니까는 이 기운이 더 세니까는 여기 정계충 하면은 정계충도 되지만 요 안에 있는 신금도 축술형 하면은 또 망가지게 되죠. 신금. 그래서 축토는 여기 술을 보면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인술은 서로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인술은 이제 목이고 토니까 목토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목국토 관계보다도 인옷을 화국으로 이제 생각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그다음에 이제 묘술은 화국인데 화파인데 이때는 계절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묘월일 때는 오히려 술토를 목국토 하는 경우는 묘목밖에 없습니다. 목국토를 잘하는 것은. 그래서 묘월일 때는 목국토를 당하고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합파해 가지고 이제 화국으로 이제 같이 타는 형국으로 바뀌고 또 진하고는 이제 진술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지진이 남격이라 서로가 크게 다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술은 기문 원진 관계, 오술은 화국, 미술은 이제 형살.
그다음에 여기 신금은 아, 이때는 여기 그 술중 무토랑 신금의 어, 임수랑 어, 다투는 격이 돼서 여기서 어, 토국수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 토생금은 안 된다 그랬죠. 술토 화기를 머금어서 어, 신금한테는 이 술토가 이제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술은 어, 여기 아까 천살이라 그랬죠. 해살. 그래가지고 여기 술중정화가 유중신금을 갖다가 녹이는 형태가 돼가지고 유금은 유금이 흉일 때는 이 술토가 오면은 길신이 되는 거고 유금은 유금을 쓸 때는 술토가 오면 오히려 귀신이 되겠죠. 자, 술은 화구가 더 이제 강해지는 형태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술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로 해중 임수를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토국수 역할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 이제 그 모든 일대기가 이제 끝나고 갑목이 이제 해자축 월만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자축 월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